아이 그래 우리 손자. 아이 자고 싶은데 이 동화 좀 읽어달라고? 이 동화가 뭐냐? 악의 딸? 알겠어. 악의 딸 이거 뭐냐? 옛날 옛날에 한 노란 왕국이 살고 있었어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노란 왕국이란 게 있었어요. 그 노란 왕국에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여왕님이 아주 이쁜 여자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간 것도 잠시, 여왕님은 여자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하늘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왕은 크게 슬퍼하고 말았단다. 그리고 4년 뒤 왕은 그 낳았던 이쁜 딸과 함께 밖으로 놀러 갔어요. 밖으로 놀러 간 뒤 왕은 딸에게 조심해서 놀라고 말을 했어요. 예 아버지. 그렇게 딸은 재미있게 놀러 갔단다. 아, 그러던 중 딸은 이쁜 토끼를 발견했어요. 아, 그걸 본 아버지는 저 토끼랑 재미있게 놀겠구나 그 생각을 한 뒤 몇 번 뒤 딸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온 딸은 왕에게 아빠 내가 이건 멋진 걸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하면서 왕을 따라오게 했어요. 그렇게 따라간 왕은 아니 이게 웬걸, 아니 거긴 죽은 토끼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딸이 토끼를 죽였던 거예요. 아니 그걸 볼 왕은 아이 딸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크게 꾸짖었단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 왕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딸이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우리 딸이 사람을 죽였어. 이건 절대로 아무도 알면 안 돼. 그렇게 충격받은 왕은 아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주변에 아무도 사람 없겠지 하면서 주변에 둘러봤어요. 아, 주변에 사람이 없네. 안 되겠어. 이건 우리 딸이 살인마라는 걸 아무도 알게선 안 돼. 그러면서 왕은 딸이 살인마라는 걸 절대적으로 숨겼었단다. 그렇게 딸이 살인을 한 걸 숨긴 지 5년 뒤 결국 우려했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단다. 우리 딸 비 어딨나? 우리 딸. 네, 아빠. 우리 예쁜 딸. 드디어 올해로 14살이 되었구나. 네. 우리 딸. 이쁘게 자라서 멋진 왕자님이랑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고 죽으려고 했구만. 그러지 못하겠구나. 우리 이쁜 딸 지금부터 나 대신 너가 왕이 되어줘야겠구나. 정말 그렇게 왕은 자신의 딸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단다. 여왕님, 제가 그 아주 나쁜 녀석을 잡아왔습니다. 나쁜 녀석? 그래? 이 녀석이 말이죠, 여왕님 나쁜 소문을 아주 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막 여왕님이 막 폭군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녀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이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왕님은 착하고 예쁘십니다. 심성이 고우세요. 하여튼 배운 거 없는 벌레들이 천박한 말이란. 시끄러우니까 당장 사형시켜 끌어내. 이럴 수가, 안 돼. 멍청해, 역시 여왕님이십니다. 모든 눈 있으세요. 그것도
뭐야 못생겨서. 아, 저 녀석도 꼴 보기 싫으니까 저 녀석도 그냥 사형시켜. 당장 끌어내. 여기 왜 이러세요? 저는 아닌데. 여왕님 제발 자비를. 향긋한 커피. 맛있어 보이잖아?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보지? 아유, 도무지 이쁜 옷이 없단 말이야. 아무래도 새 옷을 사야겠어. 아니, 왜 돈이 이렇게밖에 없어? 여봐라! 왜 돈이 저거밖에 없어! 아, 여왕님, 저희 지금 왕궁에 돈이 얼마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내 금고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여왕님, 그래도 저희 지금 국고에 돈이 얼마 없어서 아무래도 새로운 옷은 못 살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내 옷을 못 사? 그러면 방법이 있네. 백성들의 돈을 쥐어짜내서라도 돈을 가지고 와. 네? 그거 그래도 그건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 여왕님? 왜? 왜 안 된다는 거야? 백성들의 그 반감을 살 수도 있고. 일일이 토다는 날파리가 앵앵거리는 거 같네. 여봐라! 이 녀석을 당장 사형시켜! 여왕님! 내 금고에 돈이 없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당장 백성들의 돈을 찧어내서라도 내 금고를 채워놔. 만약에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좋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딱 한 번. 아유, 세상 이 말세야 말세. 아주 큰일 났어 이따가. 아이, 저런 진짜. 왕이 미쳐가지고 저렇게 시민들, 백성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강탈하고 싶을까? 이제 진짜. 맞아. 말세야. 노랑왕국에 있는 그 여왕을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 에? 뭐라고 부르는데? 바로 악의 딸이라고 부른다고. 악의 딸! 아주 악하다고 해가지고. 참, 근데 자네 그런 말 하면 안 돼. 경비병들이 보면 잡혀간다고 자네. 우리 둘이 있으니까 말하는 건데 말이야. 자, 잘 들어봐. 요즘에 그 악의 딸 옆에 항상 붙어있는 그 하인이 악의 딸이랑 아주 똑같이 생겼다더구만. 어이구, 그게 진짜야? 그래, 그냥 판박이래 판박이. 정말 이거 위험하구만. 아니 그래,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저 건너편에서 경비병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이제 슬슬 자리를 피하자고. 위험해 보여. 가자, 자리를 피하자. 가자. 진작 이럴 것이지. 쓱쓱. 이옷이면 됐겠지. 언제나 봐도 난 정말 아름답다니까. 그나저나 오늘 파란색 왕국이랑 노란색 왕국 그리고 초록색 왕국이 모여서 파티를 열기로 했는데 파란색 왕국의 왕이 그렇게 잘생겼다지. 정말 기대되는걸. 드디어 도착했네. 그래, 넌 여기 있어. 우리 파란색 왕국 왕님이 계신 곳이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향긋하네. 근데 나의 사랑 파란색 왕국의 왕은 어디 있는 거지? 왜 저기 앉아있지? 뭐야? 자, 여러분들 잠깐 연애를 멈추고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드리려 합니다. 자, 옆에 보이는 이 초록나라의 공주 아주 아름답죠? 네, 맞습니다. 곧 있으면 제 아내가 될 어여쁜 아내죠. 공주? 호호, 너무 좋군요. 목소리가 감기가 걸렸나 보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초록나라의 공주인 이 슈렉 공주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환호 부탁드립니다. 우와! 와, 멋있다요! 우와, 공주님, 대박! 우와! 뭐야, 나의 파란색 왕국의 왕이 초록색 나라의 왕이랑 결혼을 한다고? 이건 가만둘 수 없어. 하! 후진국에서 왕이나 처먹는 계집이 감히 우리 파란색 왕궁의 왕을 꼬셔네. 용서 못해. 여봐라, 초록색 왕궁을 멸하도록 해라. 벌써 간식 먹을 시간이네. 아이고 아이고, 어휴, 요즘에 말이야 왕이 죽고 여왕이 온 뒤로 우리 노랑색 왕국이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어. 친구들은 어떤가? 아이, 그 여왕 때문에 할까? 어? 그래, 그 여왕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아휴, 어떠? 아, 큰일 났어, 친구들. 어휴, 수건이 할배, 무슨 일이요? 뭔 일이길 그래? 아따, 그 여왕 그 녀석이 또 사고를 또 내버렸어. 사고? 아니, 뭐였잖아. 아니, 못 들었어? 아니, 그 여왕이 다른 왕자한테 그 홀딱도 안 해버렸는데, 아니, 그 녀석이 질투에 눈에 멀어가지고 그 녹색 여왕인가 하는 그 녀석이 그냥 싹 다 불태워버렸다 뭐야. 그. 뭐라고? 어? 아니, 그렇게 그... 그 녹색 여왕이라면 그 참 착하고 참 좋은 아가씨였는데, 어휴! 그 녹색 맞아, 맞아. 왕국을 멸해버렸다고? 맞아, 맞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겨.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겨, 이거. 아이, 이러다가, 어? 이러다가 파란색 왕국이랑 어디 왕국이랑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 이대로 가라서는 우리 노랑 왕국이 그냥 침멸해버리겠어. 우리가 그냥 들고 일어나자고. 그래,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그 노랑 이게 빠따 맛을 보여주는겨. 왕 왕국의 왕을 끌어내자고. 그래, 가자고. 못 일어나. 여러분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다들 돌겨. 와, 도망가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칼을 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감히 하찮은 것들이 이 왕궁에 발을 들여? 하,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되지? 울트맨 와보라 그래! 돌려! 들어갑시다! 이구요! 얼디야! 누구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잡아! 여기까지 쳐들어오다니, 이 무례한 것들. 이 죽어라 악마야! 그 사탄의 딸 같은 녀석이! 쓰레기! 그 쓰레기! 나라를 망친 죄인! 죽어라! 야, 돌 맞으라! 죽어! 어? 간식 먹을 시간이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노란 왕국이란 곳이 있었어요. 그 노란 왕국에는 아주 기쁜 일이 있었죠. 바로 이 노란 왕국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뜻이 매우 기뻤어요. 아이 기뻐라, 아이 우리 쌍둥이 쌍둥이. 아유. 근데 기뻐하는 것도 잠시. 왕은 과거에 사용했던 검을 보면서 회상에 빠졌어요. 10년 전 젊었을 때의 왕은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바로 마왕이랑 싸우는 전투였어요. 일단 뭔 이유인지는 몰라도 일단 마왕이랑 싸웠어요. 일단 싸워서 그렇게 싸우고 치고받고 그렇게 이겼어. 아무튼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마왕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노란 왕국이와 나를 죽이버렸어. 노란 왕국은 최고의 부와 최고의 명성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할 거야. 내 육체는 비록 여기서 죽게 되지만 악으로 찬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은 채 부활을 기다리며 다시 살아가게 되겠지. 나를 죽이고 10년이 됐는데 쌍둥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쌍둥이는 정점이 되어 군림에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를 멸하게 되는 악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마왕은 노란 왕국의 손에 의해 결국 숨을 거두었고 그만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10년 후 왕은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쌍둥이를 없애러 여왕한테로 갔어요. 근데 여왕은 이미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죽기 일보 직전인 여왕의 왕에 가는 말이, 왕이시여, 부디 노여움은 거두시고 악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마지막 부탁이자 소원입니다. 나의 영원한 사. 결국 여왕은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뒀고 왕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몇 번 내 모든 백성들은 들어라. 우리 왕국에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로 알려선 안 된다. 만약 이 사실을 말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 칼로 직접 목을 베어버리겠다. 알겠나? 예, 주오나. 그렇게 노란 왕국의 왕은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단다. 아이, 어디 있는 거야? 응? 린! 응? 저기 있다. 찾았다! 아! 아, 린, 너는 너무 잘 찾는다니까. 진짜로, 아이, 지켰네. 맨날 똑같은 데 숨어있으니까 들키지. 아, 맞다! 오늘 우리 생일이잖아. 그러네. 오늘 생일이다. 아, 그러면은 우리 주방에 가서 생일상 한번 구경하자. 좋아. 가자. 아, 린, 렌, 오늘 생일 정말 축하해. 아니, 왜 우리는 생일인데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들이랑 만날 수도 없는 거야. 그런 소리 하면 또 혼날 거야, 린. 그렇겠지. 그래도 렌, 너랑 함께여서 나는 그래도 즐거워. 렌, 우린 그냥 평생 함께하지 않았지? 그래. 우리 린과 렌이 생일이라고 하는데 아비인 내가 축하해주러 가야겠구나. 린과 렌 어디? 자네는 갑자기 무슨 볼일로 왔는가? 전하, 저희 왕국의 떠돌이 점쟁이가 전하를 뵙자고 하옵니다. 떠돌이?
도리 점쟁이. 어허, 정말 기이한 일이구나. 한번 보러 가야겠구만. 그래. 자네가 이 짐을 뵙자고 하였는가? 네,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래. 무슨 일로 감히 이 짐을 불렀는지 말을 해보겠나? 왕이시여, 부디 쌍둥이를 죽여주시옵소서. 뭐라? 왕이시여,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막으셨지만 저의 신기는 막지 못하셨군요. 왕의 쌍둥이들은 악의 자식들입니다. 부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 쌍둥이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봐라! 이 점쟁이가 쌍둥이에 대해서 소문내지 못하도록 몰래 처형시키도록 하여라! 저는 죽어도 되지만 왕이시여, 그 쌍둥이의 손에 왕국이 넘어가면 나라는 멸할 것입니다! 제발! 악마들을 죽이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아버지! 여보라! 민과 렌을 떼어놓고 렌은 내가 말한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데려가! 이 왕국에 얼씬도 못하게 하거라! 아버지! 싫어요! 링가 떨어지기 싫어요! 우리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요! 우리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할 거라. 너를 많이 사랑하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못하고 못난 아비를 제발 용서해 주거라. 이곳의 생활은 다 있거라. 우리 다 있고 돈은 넉넉하게 줄 것이니 행복하게 살거라. 알겠지? 여봐라! 여기 쌍둥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모든 신하들은 한눈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여라! 안돼요! 그렇게 애는 자신이 키워주던 유모와 함께 즉시 노란 왕국을 뛰쳐나왔고, 그렇게 렌이 없어진 노랑 왕국은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피로 뒤엎이게 되었단다. 그리고 렌은 노랑 왕국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한 외딴 섬에 도착하여 이곳에 유모와 함께 살기로 했단다. 그리고 10년 후!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고 자! 아, 드디어 다 했네. 유모, 다 했어. 고생 많으셨어요, 렌님. 아이, 별거 아닌걸. 근데 렌님, 오늘로 벌써 여기에 있는 지 10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로부터 렌님이 이제 14살이 됐고요. 내가 벌써 14살이라니. 맞다, 오늘 렌님 생일인데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갈까요? 오늘 미역국 끓여놨어요. 좋아. 빨리 가서 밥 먹자. 그럼 갑시다. 유모, 나 새로운 책 사러 육지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응? 렌님, 느낌이 좋지 않은데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에이, 유모도 참. 전에도 느낌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걱정 마요. 이번에 진짜로 느낌 안 좋아서 그래요. 나중에 가면 안 돼요? 정말 걱정 마요. 저 이제 14살이에요. 절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알겠어요, 렌님. 진짜 조심해서 다녀와야 돼요? 밥도 막 꼬박꼬박 챙겨 먹고 조심해서 꼭 해지기 전에 섬으로 돌아와야 돼요, 알겠죠? 알았어요. 유모, 유모는 내가 아직도 애인 줄 아네. 하여튼 유모,
저 내일 육지에 가야 되니까 빨리 잘게요.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제가 깨워드릴게요. 네. 잠이나 자자. 이모, 그러면은 저 육지에 다녀올게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육지 오는군. 빨리 책을 사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시장이 여긴가? 이야, 와, 육지 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오는걸? 어? 아니 이건? 우리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생선들이잖아. 와, 아니 이건? 오, 육지에만 나오는 과일들. 야, 이거 사갈까? 아, 아니야. 이럴 시간이 없지. 책을 사야 돼. 책집이 어딨지? 책. 책집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책집. 어? 이건 금반지잖아. 그래. 고생하는 유모를 위해서 그래. 금반지 하나를 사다 드려야겠다. 아야! 미안해요. 이 금반지를 보고 계셨는 줄도 몰랐어요. 아닙니다. 사과가 늦었네요. 저도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신가 보네요. 사랑하는 여성이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분께 드릴까 했어요. 원하시면은 이 금반지 가져가셔도 돼요. 아니에요. 정말 착하신 분이시네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는 그 서점 근처에서 사람 좀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서점까지 가야 되니까 같이 가시겠어요? 정말요? 그럼 저야 너무 좋죠. 그럼 같이 가실까요? 네, 갑시다. 저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이요? 제 소개를 못해드렸군요. 제가 사실 집에서 몰래 나오느라 이 이름 밝혀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저는 초록색 마을에 살고 있어요. 초록색 마을에서 오셨군요. 네. 혹시 그쪽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렌이라고 합니다. 렌님이시군요. 네. 이름은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꼭 알려주세요. 그러죠 뭐. 서점에 다 도착했네요. 저도 저기 그러네요. 제가 만난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네요. 아니 저분은? 파란 왕국의 왕 아닌가? 그렇다면 저 소녀는 왕의 약혼녀인가? 나는 빨리 서점이나 들어가야겠다. 맨님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 책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분이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첫눈에 반한 것 같았는데 이미 다른 분과 사랑에 빠졌다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 내 머리에서.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빨리 돌아가야겠다. 배를 놓치겠어. 도착했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구만. 유모가 기다리겠다. 빨리 돌아가야겠어.
드디어 집에 도착했구만. 유모! 저 왔어요! 아, 이제 서점을 찾느라 늦게 왔네. 유모, 저 왔어요! 어? 어? 유모! 유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랜님 오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모? 랜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보다 랜님, 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밤에 왕님이 죽으셨다고 했어요. 린님이 위험해요, 린님. 얼른 왕국에 돌아가서 린님을 지켜야 돼요. 린님이 위험해요. 그렇게 유모! 랜이 없는 산 산적의 습격을 받은 유모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날 밤 유모! 이 외딴 섬에는 랜의 비밀이 가득하게 되었다. 유모! 유모가 숨을 거둔 지 며칠 뒤 랜은 뭔가 결심한 듯 노란 왕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노란 왕국 정말 오랜만에 오는구나. 드디어 오늘 린을 만날 수 있어. 린! 린! 어허, 멈추거라! 어디 천한 백성 따위가 여왕님이 되실 분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는 게냐? 죄송한데 오늘 꼭 린을 만나야 돼요. 야, 이 자식이! 어디를 그 천한 입으로 그 일 성함을 함부로 불러! 돌아가! 어떡하지? 아, 저 오늘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안 된다고! 예. 이 자식이 안 돼. 근데 이 자식 누구랑 닮은 거 같은데. 아, 뭐 아무튼 여긴 못 들어가니까 돌아가. 진짜 안 되나요? 오늘 꼭 봐야 돼. 돼요. 안 돼. 돌아가. 결국 내는 융통성 없는 경비원 때문에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단다. 린이 위험하다는데 저 성을 들어갈 수가 없어. 린과 약속을 했는데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무조건 도와주기로. 어떤 방법이 없을까? 나도 이제 끝났어. 유모처럼 린도 잃고 말 거야. 이거 어떡하지? 저 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 지금 옆에서 들어보니까 저 성으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네! 혹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성에 몰래 들어가려면 저만의 방법이 하나 있긴 하죠. 제가 부탁드려요. 전 꼭 오늘 저기 성을 들어가야 돼요. 아이, 뭐 제가 또 곤란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준 성격이라 알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여기 수로를 따라서 저기 안으로 들어가시면 성으로 도착하실 겁니다.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성으로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뭐 제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이, 뭘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들어갈 수 있게 됐어. 근데 왜 이렇게 생긴 게 악마같이 생겼지? 아,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들어가야 돼. 드디어 들어왔어. 좋았어. 이제 린만 찾으면 돼. 그래, 린은 아마 우리가 옛날에 놀았던 그 방에 있을 거야. 자, 가봐야겠다.
린! 자! 드디어 올라왔네. 린! 어! 저기 있다! 린! 린 일어나봐! 린! 린! 걱정 마 린! 나 렌이야! 기억나? 렌? 잠깐만... 렌이잖아! 렌! 린! 렌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그렇게 10년 만에 만나게 된 린과 렌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렌, 렌, 너가 쫓겨난 후 우리 아버지는 우리 둘이 쌍둥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어. 나는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섞인 울부짖음이 밤이면 귓가에 생생히 들려. 눈을 감으면 칼에 찔려 피 묻은 손으로 사람들이 나의 손가락질하면서 악마의 딸이라고, 저 악마의 쌍둥이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그 후 나는 그들이 말하는 진짜 악마 딸이 되기로 했어. 원래 나는 이게 아닌데, 나는 악마의 딸이 아닌데! 난 내가 살려면 독해질 수밖에 없었고, 날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어.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내 존재만의 이유로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 나라를 난 망하게 만들고 싶었어. 렌, 난 정말 악마의 딸일까? 걱정 마 린, 이제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어. 너는 악마의 딸이 아니야. 너는 그저 린이고 노란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가장 가까이에서 널 지켜줄게. 우린 쌍둥이잖아. 렌, 나 이제서야 정말 행복해. 드디어 나를 진짜 생각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 평생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 렌. 린. 그리고 다음날 왕 즉위식을 하여 린은 진짜 왕이 되었고, 왕이 된 그녀의 옆에는 하인인 렌이 그녀를 지켜주었단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건 오늘도 렌은 린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을 때 일이란다. 아, 린은 잘 있을라나? 아니, 이건 린 목소리잖아. 린, 무슨 일이야? 린! 린! 무슨 일이야? 렌! 야, 악몽이라도 꿨어? 아님 이번 파티에서 누가 너를 괴롭혔어? 렌! 나 초록나라 공주를 죽이고 싶어! 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파란 왕국의 왕이 그 초록나라의 공주랑 결혼한대. 렌, 어떻게 좀 해봐. 나는 파란 왕국의 왕을 사랑하는데 왜 나를 두고 그 초록나라 공주랑 결혼하는 건데. 내가 할게. 어? 내가 초록 공주를 죽일게. 너가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어떤 악이라도 내가 대신할게. 그러니까 울지 마. 린, 내가 5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줘. 진짜? 렌, 꼭 살아서 돌아와야 돼. 알겠어. 꼭 살아서 돌아올게. 그렇게 렌은 불안해하는 린을 안심시킨 뒤 린의 부탁대로 초록 왕국의 여왕을 암살하러 긴 모험을 떠나게 되었단다. 린!
내가 없는 동안 부디 아무 일도 없길 바래. 금방 다녀올게. 드디어 도착했군. 초록 왕국. 하. 여기가 초록 왕국인가? 어이 젊은이. 어, 네. 아유, 그렇게 빼빼 말라가지고는 어디다 써먹겠어? 어? 이거 사과, 사과 좀 먹어, 사과 좀.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 그래. 어, 이거 살 좀 통통 찌고 그래야지. 어, 사내구시라지. 그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먹어. 이 할미가 다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 다 먹어. 아유,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렴. 초록왕국은 인정이 넘치는 나라구나. 아, 그런데 초록 여왕은 어디 있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 오호호호, 드디어 일주일 후에 상대한 결혼식이 열리는구만. 우리나라가 좀 작긴 해도 몇몇 나라에게 위협받고 있었는데 이제 커다란 파란 나라의 왕과 아름답고 착한 우리나라 공주의 결혼으로 더 안전하게 되겠구만. 안녕하세요. 길을 떠도는 누구예요? 길을 떠도는 방랑자입니다. 혹시 초록 왕궁은 어디로 가야지 알 수 있을까요? 어, 아니 왕궁이야 뭐 다 알다시피 여기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나온다고.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 별건 아니고 공주님께 결혼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뭐 그런 이유라면요. 뭐 그러면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왕궁이 나올 거예요. 잘 가시오. 아, 감사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꼬시는 건데. 여기가 초록 왕궁인가? 그날 밤 렌은 린을 부탁대로 초록 왕국의 공주를 암살하기 위해 왕국 안으로 아주 몰래 아주 조심스럽게 잠입했어요. 아, 여긴 초록 왕국의 정원인가? 조금만 있으면 나의 결혼식이네. 아, 고민이다. 아니? 저분은? 난 저분을 죽일 수 없어. 나는... 하지만 니네에게 꼭 죽이겠다고 했는데... 아, 안 돼, 난... 이럴 수가. 린이 암살하기 바랬던 그 공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렌이 짝사랑하던 공주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렌은 린을 말대로 공주를 죽여야 될지 아니면 그냥 살려둬야 될지 큰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5일 돼. 아, 이제 내 결혼식까지는 이틀밖에 안 남았네.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분하고? 아, 내가 린과 약속한 지 얼마나 되었지? 벌써 5일이 되었나? 큰일 났다. 린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얼른 결정을 해야 해. 린 곁을 너무 오래 비웠어. 그래, 나는 린이 정말로 행복하길 바래. 당신은 3일 전부터 저를 지켜보셨던 분 맞나요? 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 칼, 설마 저를 죽이러 오신 거 아니죠? 네, 맞아요. 공주님,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당신을 죽여야지 제 가족이 행복해져요. 그러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3일 동안 당신만 지켜보며 당신을 죽이려 하는 제 자신을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죠.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공주님 정말 미안합니다. 싫어. 아니 당신은 그때 시장에서 렌님? 안돼. 저 렌님 저 저번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제 이름 알려드린다 했죠. 제 이름은 미쿠예요. 그렇게 린의 부탁대로 미쿠 공주를 죽인 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초록 왕국을 떠났고 곧바로 말을 탄 뒤 노랑 왕국으로 다시 돌아갔단다. 린 나왔어! 렌! 렌, 난 너가 죽은 줄 알았어! 어디 보자, 어디 안 다쳤어? 괜찮아? 머리 안 다쳤고? 얼굴은 조금 다친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난 렌, 너가 5일 동안 지나도 오지 않길래 죽은 줄 알고 초록왕국을 멸하도록 명령했어. 렌이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뭐? 이런, 언제쯤 초록왕국을 멸하도록 명령했는데? 어제. 아마 지금쯤은 초록왕국은 불타오르고 있을 거야. 렌, 괜찮아. 난 렌만 무사하다면 모든 건 괜찮아. 린, 일단 나 돌아왔으니까 일단 얼른 자자. 그러면 렌, 오늘은 내 옆에서 같이 자자. 그래. 잘 잤다. 렌이 어디로 간 거지? 아침 일찍. 여기에도 렌이 없네. 린, 잘 잤어? 렌, 잘 잤지. 오랜만에 아주 푹 잔 거 있지? 그럼 배는 안 고파? 배는 많이 고프진 않은데 간단하게는 먹고 싶어. 내가 그럴 줄 알고 간단하게 린이 제일 좋아하는 달달한 홍차와 브리오슈를 준비했지. 자. 브리오슈의 냄새는 언제 맡아도 너무 좋아. 눈사람같이 생긴 브리오슈는 맛도 정말 좋단 말이지. 린이 웃는 거 보니까 나도 행복하다.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고 초록 공주를 죽인 악의 딸을 죽이러 가자! 이게 무슨 소리지? 몰라, 백성 몇백 명들이 왕궁으로 들어가 있다! 모두들 피해! 모두들 피해! 어떡하지? 왕은 어떡해! 내비도! 저 악의 딸 때문에 이 나라는 망했어! 죽던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빨리 우리나 도망가자고! 그래, 그래! 우리 빨리 도망가자! 빨리 짐 챙겨! 맨!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죽을 건가 봐! 내가 죽으면 악의 딸이 죽었다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겠지! 나 악의 딸이 아니야! 나 너무 무서워! 렌, 나 벌받나 봐! 걱정 마, 린. 내가 말했잖아. 우린 하나야. 너가 악의 딸이라면 나 또한 악이야. 내 옷으로 갈아입어. 린, 우린 닮았으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 그러면 렌은? 우리 함께 도망가는 거 맞지? 그치? 렌! 미안해, 린. 함께 도망가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너의 옷을 내가 입을게. 싫어! 그렇다고 렌이 죽는 건 싫어! 내 말 들어, 린!
시간 없어. 이러다 우리 둘 다 죽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쉽게 맹세했어. 얼른 내 옷을 입고 정원 뒤쪽으로 있는 문으로 도망가. 거기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을 거야. 꼭 살아야 해. 빈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 사랑해, 내 동생. 살아서 되게 택하셔야죠. 랜, 고마워. 오빠. 이 빨리 도망가. 나 갈게. 꼭 살아 있어야 돼. 리우스가 다시 왔네. 저기야, 저기 한 발 딸이 있다. 일로 와. 이런 상황에서 빵이나 먹고 정말 악마의 딸이구나. 너는 내일 교회의 종이 세 번 울리는 시간에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목을 치게 될 거야. 그 목은 성문 밖에 내걸어 화가 난 초록 백성들을 왕국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할 것이야. 그렇게 라는 붉은 병사들의 손에 의하여 감옥 안으로 갇히게 되었단다. 우리가 평범하게 태어났더라면 우리 평범한 시골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을 거야. 사실 나도 많이 무서워, 린. 죽는 것은 너무 무서워. 린 보고 싶어. 죽기 전에 너의 웃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조금은 죽는 것이 덜 무서울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비구공주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 하늘에서도 우린 볼 수 없겠죠. 나는 분명 지옥에 갈 테니까. 이 악마야, 너 때문에. 이 사탄의 딸 같은 자식. 어릴 때부터 아빠를 꼬드겨 사람을 그렇게 죽이더니 에라이, 죽어라 악마의 딸.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죽여, 망했어. 죽여! 죽여! 빨리 죽이란 말이야. 죽여! 린, 다행이야. 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어서. 신께서 마지막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봐. 울지마 린, 넌 웃는 모습이 예쁘니까. 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네.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때도 우리는 함께하자. 조용히 조심히.